캠핑카 시대에 와서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 사단님 너무 잘난 척한다.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하다. 캠핑카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최고란 자신감 없이 캠핑카 만들면요. 100% 부도납니다. 저는 아직 저보다 잘난 사람 못 봤습니다. 자격증 다양하게 가진 사람 못 봤고요. 국가유공자 못 봤고요. 일반 행정사, 용접기능장, 다양한 자격증 가진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오세요.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본인 직접 만들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추어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프로는 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제 유튜브 댓글에 반말하면 저도 반말합니다. 왜?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뿌린 대로 인생을 거두고 삶도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정중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중하지 않다면 저는 정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서타리아 기술사 서울캠입니다. 이분은 기술사를 두 개 가지고 계십니다. 기술사 한 개 따기도 힘든데요. 두 개 땄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포항에서 이제 울산에서 은퇴하시고, 원래 집이 서울이었는데, 그 고위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울산에서 퇴임하시고, 원래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제 가시는데요. 요 차량을 만들어서 유라시아 횡단하신다고 이렇게 차량을 만들었고요. 요 차량이 특이한 게 들어가는데 오픈을 못 해드립니다. 하여튼 뭐가 있습니다. 반짝반짝이는 거 넣을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픈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차량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털어갈까봐 걱정돼 오픈을 못 하고요. 왜냐하면 여권이나 비자 유라시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뭐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 보시면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100리터, 냉동실, 냉장실 있고요. 요 밑에는 그 고정식 변기로 해서 고정식 변기 아니죠. 휴대용 변기로 해서 요렇게 안에 넣을 수 있게 제가 아직 넣지는 않는데 요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따놨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연료통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여기 정비할 수 있게 여기 파서 바로 열면은 연료통 점검구 나옵니다. 그렇게 캠핑카 시대는 사후 AS까지 고려해서 캠핑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외부 샤워기입니다. 외부 샤워기 이렇게 해서 뭐 원터치 텐트 던져서 샤워할 수도 있고요. 발 씻고 이렇게 이제 흙 묻었을 때 씻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쪽에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조 대리석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자분들 특히 세수하고 나가야지만 문제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전자레인지 위에 바로 수납함 넣을 수 있게 물건 쏟아지지 말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이쪽에 지금 보면 요 까치발 있고요. 여기 배터리함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했고요. 레다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충망 이렇게 설치되어서 여름철에 이렇게 하면 목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작업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차량은 좀 특이하게 LED등을 좀 큰 걸로 달았습니다. 작은 게 아니고 큰 걸로 달아서 이렇게 파란불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꾹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꾹 눌러서 누르고 있으면 이 색이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암마크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쪽에도 암마크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지금 에어컨. 그리고 이 차량은 특이하게 지금 수납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수납장들. 그리고 물건 쏟아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실용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건 넣었다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야간에 눈 부시지 말라고 이렇게 컨트롤 판넬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문을 닫으면 밤에 눈 부시면 없고요. 그리고 여기 맥스 5.0하고 이런 보일러 시설들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보시면 우리가 짜맞춤식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뒤틀림 현상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온들 같은 경우는 1720에 혹은 이렇게 이제 한 1200 정도 나옵니다. 1250 정도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두 분 가능하고 앞에 까치발이 있기 때문에 키가 좀 더 크신 분 까치발 되면 2m까지 나오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캠핑카 시대는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런 넓은 서비스함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건 넣을 수도 있고요. 좌우측에도 보면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레일을 쓰지 않지만 이렇게 레일을 쓰지 않지만 문제되지 않는 게 뭐냐면 레일을 안 달아도 넣고 빼고는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레일을 달면요, 여기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레일은 고화중 레일은 스틸입니다. 스틸과 나무가 만나면 나무는 터집니다. 피스로 공유하기 때문에 얘가 철이고 거기도 스틸이라 그러면 용접이나 이렇게 하면 안 터지는데요, 나무와 스틸이 만나면 터집니다. 최초의 캠핑카 시대의 회사 상호가 우드 앤 스틸 캠핑카였습니다. 나무와 스틸이 만난다는 그 개념이죠. 그런 캠핑을 만들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발음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캠핑카 시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건 한 옛날 한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전인 입구, 물주 입구 이렇게 외부 파워포인트 박스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냉장고인데요. 100리터 열 빠짐 좋으라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지금까지 캠핑카를 만들면서 문제되지 않는 캠핑카, 하재 없는 캠핑카, 튼튼한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8년 됐지만 전품은 5년 무상 에이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8년 된 업체가 5년 무상 에이스라 그러면 믿을만 하겠지만 뭐 1년, 2년 안 된 업체가 뭐 평생 에이스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고객님들하고 했던 약속들만 오픈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시대에 와서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 사단이 너무 잘난 척한다.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하다. 캠핑카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최고란 자신감 없이 캠핑카 만들면요, 100% 부도납니다. 저는 아직 저보다 잘난 사람 못 봤습니다. 자격증 다양하게 가진 사람 못 봤고요. 국가유공자 못 봤고요. 일반 행정사, 용접기능장, 다양한 자격증 가진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오세요.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본인 직접 만들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추어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프로는 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제 유튜브 댓글에 반말하면 저도 반말합니다. 왜?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뿌린대로 인생을 거두고 삶도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정중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중하지 않다면 저는 정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얼마나 캠핑을 튼튼하게 만드냐면요, 차는 흔들리고 움직이더라도 방금 잡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나요? 잡소리 나지 않게 캠핑카를 만들어야지만 진정한 캠핑카고요. 고객님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운전하면서 자면서 삐그덕삐그덕거리면 스트레스 이빨 받아서 캠핑카는 살 때 기분 좋고 팔 때 더 기분 좋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골칫덩어리니까 파는 거죠. 근데 내가 은퇴하고 인생 즐기려고 마지막 노년 즐기려고 캠핑카를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몇 개월도 안 돼 캠핑카를 팔겠습니까? 골칫덩어리니까. 그런데 중고 캠핑카 싸다고 덥석 물어버리면 그 사람은 굴러온 돌을 자기가 땅기 싫으니까 옆 사람을 토스를 했는데 그 사람은 굴러온 돌을 받아서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회사들 보니까 전화가 옵니다. 에이스 안 된다고. 그래서 팔았는데 또 그분이 또 전화 오는 겁니다. 에이스 좀 해달라고. 타사 전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고를 사시는 건 좋아요.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만든 원청이 살아있는지, 에이스가 가능한지, 뭐 때문에 캠핑카가 중고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사셔야지만 문제 없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